Let's go! 아이콘 여러분들 배치를 원합니다. 사랑해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불안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걸만 그러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 남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너는 내 집 향적여 난 너 해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다니
수도 배웠네. Work and work and spin words like a boss. Wonder Woman 현실판은 너 왜 you're so small.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매력적인 눈빛 매력 그 섬세한 그 속길 또 뭔가 안정적한 뭔지 알아. 정식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다들 지치시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아직 괜찮으시죠? 끝까지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제가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하면서 보면 좋으니까. KB 국민은행 리프 콘서트 이제 처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놀아 보입시다. 네, 저희가 그저께 신곡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께 그 신곡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뭐죠? 죽겠다라는 노래인데 네. 네, 그렇게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들어오신 분들이 한 거 들어주셨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네. 8월 18일 저희가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아이콘 콘서트를 열립니다. 예. 네, 뭐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 와주세요. 네, 그리고 뭐 다음 곡 저희의 신곡 죽겠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죽겠다. 가볼까요? 그러시죠. Let's get it. 죽겠다 떠나는 없이 나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죽어날 줄 알아서 헤어지면 돼. 그대로 닮은 습관 하나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네. 미련하게도 미련해 나만 홀빛 장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다니 나 반쯤 죽고 있네.
못했어 죽겠다 몰라도 모르시더라도 즐겨주세요. 다들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때 포텐 터지지
이 노래 좋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스트리밍 하시면 됩니다. 드시고 물도 좀 드시고 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아우 네 진정을 좀 시키시고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다 알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네, 네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컴백도 하시고 얼마 뒤에는 이곳 체조 경기장에서 또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컴백 준비를 하느라 다소 바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콘서트를 같이 병행하면 콘서트 준비를 같이 병행하면서 네, 8월 18일에 이 자리에 서른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네,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정말 잘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목표 달성하고 가실 건가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충분히 다들 땀에 젖은 것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모두 함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 페이스북에 아이콘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에 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박민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찬우 씨가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멤버분들도 유튜브를 한다면 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가요? 민형이 하고 싶은 컨셉 있나요? 아 일단 저는 좀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뭔가 요리로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리 하고 싶습니다. 요리 컨텐츠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는 리브 캐릭터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종합 안내소에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랑을 했다 노래가 빅히트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새 앨범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틀 전에 새 앨범이 발매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저희 플레이 차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 앨범 얘기랑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 새 앨범이 나왔는데 죽겠다라는 곡을 앞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죽겠다 음악 방송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능 같은 데서 출연을 많이 해서 얼굴 많이 비추면서 저희 아이콘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가 잡혀있고 투어가 잡혀있고 이렇게 말을 하다보니 아주 바쁜 나날들이 잡혀있네요. 오늘도 바빴죠? 네 오늘도 아주 바빴는데 네, 뭐 저희는 하루하루 이렇게 즐기면서 네,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잘 노는 아이콘의 무대 더 남아있죠? 남은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뛰어놀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불가능하다면 뭐 손만이라도 흔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뛰어노는 곡입니다. 아주 신나는 곡이죠. 네 아이콘 여러분 남은 무대 준비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아이콘의 무대도 기대되시죠? 이렇게 작은 목소리면 아이콘 분들이 그냥 가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네, 자 즐길 준비가 되신 분들만 다시 한번 아이콘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콘! Every day is your birthday. I'm gonna go to the t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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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바로 여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쫙 빼시고 가세요. 네.